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브란덴부르크 성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서독의 그런 금단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예전에 동독 땅이었던 곳이고요. 저 문을 넘어서는 서독 땅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졌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브란덴부르크의 문은 예전에는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석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제 거리의 악사도 연주를 하고 있고요. 호텔 아들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그 지붕인데 청자색 건물이죠. 저 호텔은 굉장히 그 고급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이 베를린에 찾았을 때 묵는 호텔이라고 하는군요.